창사 40주년을 맞은 풀무원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글로벌 지속가능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풀무원은 지속가능 식품 확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2027년 매출 4조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사업은 괜찮은데 해외 사업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사분기 이제 접점에 다 와 있고 그 접점에 와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런 인프라를 갖췄다.